Hey everyone, it's your host Henry,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KBIS. Today, I'm at the wonderful port city of Busan, and I can't wait what kind of creative ideas I'll be bumping into here. Aren't you curious what they are? Let's go with me and find out what today's idea is. Wow, so this is the place where I'm going to check out today's innovative idea. Oh, what's that? I think the car is telling me to follow it. Wow, it's moving.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대표님이신가요? 예, 대표입니다. 오, 혹시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만든 교육용 장난감 우디시입니다. 저희 회사는 종이와 나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스팀 교구를 제조, 강의까지 지원해주는 회사입니다. 저희 우디 이제 제품 패키지입니다. 네. 패키지 안에는 원래 이렇게 메인보드가 들어있는데요. 메인보드와 주변 부품이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메인보드가 저희가 기존에는 엄청나게 많은 복잡한 선으로 연결해야 됐던 부분을 간단하게 모터만 꽂기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드는 데까지 많은 노력과 노하우가 또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말레이시아의 교육기관과 연동해서 그 기관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메이커스를 만들게 되었고요. 매출은 2억 원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All right, so we just stepped into the office of UMEsoft. And I think they're having a meeting over there. Let's go and find out what they're all talking about.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회의인지? 저희 우디 전체 제품의 마케팅 방안과 디자인 추가 방안에 대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질이 되게 신기한데 혹시 어떤 재질인지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요? 이 나무는 중남미에서 나오는 발사나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항공기나 자동차 모형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최고급 소재예요. 이런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도 만드신 건가요? 네, 저희가 총 세 가지의 디자인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소방차나 이렇게 경찰차처럼 자칫 딱딱하기 쉬운 스팀 교육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을 형상화시켜서 만들 수 있게끔 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랜드마크들을 형상화시켜서 관광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또 하나는 이렇게 황룡사 부축목탁처럼 형상화보다는 실제에 훨씬 더 가깝게 만드는 고급 제품들이. 그럼 이 제품이 교육적으로 좋은 점 뭐가 있나요? 단순한 장난감은 아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우드 블럭을 하나하나 떼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조립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안에 하드웨어가 탑재돼서 블록 코딩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우디스를 통해서라면 모든 4차 산업에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한 번에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업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예,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So up until now I've been listening on how to make these, but now I'm going to make one myself and I'm really excited. 그럼 우리 지금 뭐 만들 거야? 앞에 보이는 이 소방차 만들어 볼 거예요. 아, 네.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거 조립하는 게 어려울까요? 많이 어렵지는 않고. 여기 설명서 따로 있어요? 설명서 보여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나와있구나. 어떻게 만드는 거? 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거 하나 뜯어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누르면 됐죠? 네, 그냥 눌러서 뜯어보세요. 하면 같이 하나 완성. 네, 완성했습니다. 네, 헨리 씨가 만든 장난감을 제가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현익 씨도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까요? 아, 네, 좋아요. 우와, 진짜 움직이 있네요. 오. 또. 자, 그럼 다음 체험이 뭔가요? 네, 다음 체험은 저희가 이 소방차에 AR을 입혀서 소방차가 움직이는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요? 2D로 그려진 이 도면을 3D로 한번 우와! 3D로 우와. 헬리가 색칠한 자동차가 그대로 똑같이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와, 너무 신기해요. 나 진짜 여기 네. 다른 세상이에요. 네, 다른 세상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부산의 배경으로 저희가 만든 맵이고요. 아. 네. 부산항도 나오고. 아, 여기도 있는. 있고. 아. 수영만 요트 경기장도 있고. 아, 너무 신기해. 네. 유엠이 소프트의 목표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코딩 교육 쪽이나 메이커스로 인정받고 있는 레고를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레고는 플라스틱 제품을 조립하는 블럭을 가지고 하는 파트이고 저희는 나무와 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레고와 같은 큰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lright everyone, what did you guys think about today's idea? I thought that toys were only there to play with, but it turns out that they're an amazing teaching aid as well. And I truly believe that a great idea is when two completely different things come together and create a synergy effect. And as always,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next time on KBiz.